오늘은 내장기관을 활성화시켜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작, 아치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치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팔의 힘과 어깨의 유연성, 복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작을 하기 전에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시고 복부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. 양손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손가락은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그대로 몸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줘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. 좀 더 가능하신 분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 바닥에서 떼어내며 팔을 펴주고요. 여기서 호흡 다섯 번 해주실게요. 하나, 둘, 셋, 엉덩이 더 힘주시고요. 넷, 다섯, 천천히 정수리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르르 내려와 몸 바닥에 내려놔 손도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신 상태에서 한 손 한 손 손바닥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며 정수리 바닥.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펴서 몸통을 위로 완전히 끌어올려줍니다. 무게중심은 앞쪽에다 이동해주시고 무릎은 펴주실게요. 여기서 호흡 다섯 번 해주시고요. 너무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를 펴지 않으셔도 되세요. 엉덩이 힘을 더 꽉 조여주시고 천천히 정수리를 바닥으로 내려주고 천천히 몸통을 내려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